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래클 걸러주세요. 네, 전민수님. 전민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7이다 유튜브 채널의 인기 스타 잔마리 수녀님을 모셨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 수녀님. 이렇게 반겨주시다니. 네, 저희 반길 수밖에 없죠. 네, 정말 작년부터 저희 네.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활약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정말... 다양하진 않죠? 아니, 그래도 그 노래 함께 아, 예. 저랑 또 해주시는 그 프로젝트들이 있었잖아요. 아, 예. 그게 벌써 8곡이 올라갔고, 이제 네. 곧 맞아요. 9번째 곡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네. 일단 수녀님, 그 작년에 그 영상들 올라가고 하기 전과 후에 좀 바뀐 게 있나요? 전과 후요? 네.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아주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좀 예쁜 척 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보고 나서 이제 저를 아신 분들이 네. 노래를 듣기만 하고 이제 네. 굉장히 수녀님이 조신하고 얌전하고 정말 수녀님이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네. 제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깨지는 것 같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수녀님 부른 거 맞냐고 막 이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제가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일단 뭐 그런 얘기들도 해갖고 뭐 웃고 그랬는데요 네. 일단은 좀 사람들이 좀 신자분들이 많이 좀 알아보고요 네. 이제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로 이제 2월 달에 갔는데 네. 서울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대구로 가니까 대구에서 벌써 저 오기 전부터 다 보셨다고 안다고 소임지에 가시기 네네. 전 그 지금 본당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 본당에 가시기 전부터 이미 수녀님을 알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아는 분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수녀님 저 봤어요 뭐 잘 들었어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좀 좀 부끄럽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명동 지난번에 행사 갔을 때도 네네. 알아보셨고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우리 지웅 형님이 계속 사인 만들어라 했는 얘기가 네. 아 이걸 정말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네. 저는 항상 제가 수년 오기 전에 유치원에 있어서 네. 늘상 하는 김자 쓰고요 동그라미 네. 이렇게 하는 것만 했는데 네. 갑자기 그때 지난번에도 그 영상을 계속 쭉 보고 네. 명동에서 만난 분들이 사인해 달라는데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네. 예, 동그라미 해줬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근데 하여튼, 예. 좀 부끄럽고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다음부터는 라이브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성당에서 성가하는 건 괜찮은데요. 예. 제가 이제 쫄면 박치가 돼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 부르는 거는 그냥, 박자가 이제 딱딱 정해진 박자라서 제가 부담 없이 그냥 그렇죠, 막 예. 부르는데요. 네. 다른 노래들은 박자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자꾸 먼저 들어가지고 노래만 딱 있으면 일단 네. 박자 계속 그 생각을 자꾸 해서 네. 이제 자꾸 우리 신자들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했는데 네. 라이브는 안 됩니다. 제가 틀릴까봐. 네. 주순이 알고 보니까 노래가 아닌데 저 만들어진 거구나 이럴까봐서 내가 지금 비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 그 유튜브 올라간 것들이 벌써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도합 한 60만 회 정도 이상? 거의 60-70만 정도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보이고 있어요. 안 내봤네? 네. 뭐 저도 막 정확하게 더해본 건 아닌데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정말 그 가톨릭 신자분들 특히 그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또 심지어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수녀님이 좀 그 겪었던 체험담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전에 사실 그 유튜브에 뭔가 막 본격적으로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뭔가 본인 채널에 이렇게 그렇게... 한 번씩 올리시긴 했었지만 네, 막 이걸 막 홍보를 많이 하고 네, 막... 그리고 올리는 것도 제가 네. 올린 제 손으로 올린 적이 없고 네. 그 제가 노래를 부르면 캄보디아로 보내면 캄보디아에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 계신 동기수녀님께서 네, 네. 네, 올려주신 거죠? 네. 올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그런 정도였는데 네. 이제 17이다 추준호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부르자 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신기한 일이다 재밌다 네. 그 나를 불러주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많이 보시네요 들 그게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외국으로 네그아 이스라엘이었나요? 터키였나? 아무튼 그게요 정확히 터키 저도 기억이 안예 나요. 예. 터키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고쪽 예. 예 고쪽 어 나라에서 진짜 그 맞아 그거 진짜 신기한 일이었어요 예.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수녀님인데 우리 수녀님이 해외여행을 가게 됐는데 네. 이제 강의 마치고 그쪽 단체에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나 봐요 성지순례를 그래 갔는데 동양 수녀가 이제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배 선상에서 배를 탔는데 그 동양 수녀가 하여튼 타니까 아, 거기 외국인 현지인 분들이랑 같이 네 타는 현지 거야? 아니 한국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아, 예. 현지인들도 같이 그 배에 타고 있고 네. 한국에서 갔던 무리들하고 같이 수녀님도 섞여 있었는데 네. 그배 선장님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수녀님이 한명탄걸 보고 그다음에 동양 수녀가 탄걸 보고 노래를 켜주겠다고 틀어주겠다고 그래서 말을 안 통하니까 그분이 노래를 틀어주겠다고 틀었는데 그 노래가 같이 부른 난 내가 좋다. 그 노래가 배 위에서 나왔대요. 수인도 깜짝 놀랬고, 그래서 수녀님이 너무 놀래면서, 그걸 틀어주신 분은 그 나라 분인 네, 그 거잖아. 나라 그 분인데, 한국이랑 관련이 모르고, 없는. 예, 네, 모르고 그냥 오로지 동양 수녀님이 왔다는 걸로 노래 이제, 동양, 같은 동양이니까, 이제 동양 수녀가 부른 노래를 틀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틀었는데, 우리 수녀님이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수녀님이 또, 우리 수녀님이다 이러면서 같은 회에 계신 수녀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후배 수녀님이다 하고 뭐 수녀님이 기뻤대요 그래서 아.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그런 일이 그게 있을 수 있나 이러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저희 팬분들 중에 이제 뭐 브라질이나 뭐 에콰도르나 이렇게 남미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끔씩 또 본인들의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수녀님과의 그런 그 영상들 이런 것들을 또 재편집해서 올리기도 어, 하고 진짜요? 이게 너무 좋은 오, 노래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예, 거기도 가톨릭인들이 많으니까 남미 쪽에 그 정말 잔수녀님의 어떤 이 목소리가 또 지구 반대편까지도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그런가요? 아 그럼요 어, 근데 부끄럽네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수녀님을 막그 멀리서 찾아오거나 막 선물 보내고 이런 진짜 그야말로 팬클럽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그죠. 그게 이제 수국에 살 때, 서울 살때 이제 연락이 닿았어요. 캄보디아에 사는 프랑스 수녀님 채널의 팬인 남자 형제님이 대구에 계신 형제님이 우연히 수녀님이 저를 찍어간 그 몽쉘 그 트럭에 제 영상이 뜬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프랑스와주 수녀님의 유튜브 채널에 잔마리 수녀님이 네, 출연하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쵸. 수녀님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잡채 만들고 막 이러는 장면 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영상 찍으면서 계단 다니기 너무 힘들다. 아 맞다. 그때 같이 같이 있었잖아. 있었잖아요. 그래 그 영상을 보고 그분이 그 뼈다구 건강 관리 잘하시라고 뼈다구. 도가니탕이라도 끓여 드시라고 도가니를 보낸다고 뭐 여차저차 하다가 그게 잘 뭐가 좀안돼 가지고 나중에 고기라도 마음껏 맛있게 드시라고 이만큼 한우를 보내셨어요. 한우 세트를 예,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조금 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그냥 국거리 좀 보내셨나 보다. 감사하게 아 부끄럽네 이러면서 얼굴도 모르는 형제님이 그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해주시네 이랬는데 정작 왔는데 이만한 세트가 와가지고 아 그때 참 감사했어요. 정말 아, 맛있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형제님하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연락 주고받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 제가 소임지 옮기면서 대구 가가지고도 지금 한 두세 번 만났어요. 그또 대구 현재,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만나서 이제 또 뭐, 좋은 시간 또 보냈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본당에 소임 이동한 지몇주안 됐었는데, 마스크를 그때는 코로나 또 한참이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빈성당에 어떤 자매님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길래, 네. 아, 열심한 신자인가 보다. 네. 저는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신자들을 잘 몰라서. 네. 근데 그분이 와서, 수녀님, 여기 오늘 미사 없나요? 그러시길래, 아, 토요일 날은 아침 미사 없고, 오후에 어린이 미사 있고, 저녁 미사 있습니다. 이러더니, 우리 본당 신자가 아닌 거예요.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네.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던 분인데 네. 미사가 없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한참 저를 보더니 저 수녀님 혹시 그러면서 마스크 좀 잠깐 네? 검문. 어, 네? 그랬더니 혹시 제가 아는 수녀님 같아서요 그러면서 혹시 잔마리 수녀님 이러길래 제가 마스크를 또 네, 전데요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거제도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제도에서 자매님이 대구까지. 네. 그래서 일이 있어서 거제도에서 대구로 오셨는데 우연히 성당 와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가야지 했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날 마침 본당의 신부님이랑 보좌 신부님이랑 제가 그 미사 때 노래를 같이 하기로 돼 있었어요. 오, 예.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가 시간이 10시였거든요. 10시, 11시였는데 자매님이 오후 4시에 미사예요, 어린이 미사가. 근데 그때까지 안 가시고, 네. 기도하시고, 다른 데한 바퀴 돌고, 밖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또 성당 와서 기도하시면서, 노래하는 거 보고 가려고, 그 미사를 참석하시고 가셨어요. 야. 그래가지고, 아, 지금, 아이고, 저분 정말로, 그래서 차 운전을 오랫동안 잘 하신대요. 여기 뭐 은길도 잘 다니신대. 항상 다니실 때마다 같이 부른 노래를 항상 들으신대요. 어머. 그러고 나서 한달 후에 또 오셨어요. 네. 또 오셔가지고 이제 음악 비정이 있는 겸에 해서 네. 이제 본당에 다시 오셔가지고 또 인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네. 하면서 또 자매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과일을 갖고 와가지고 아, 제가 또 선물. 네 네. 그래서 죄송하고 고맙고 네. 그래서 아 주시는 거야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는데 죄송하죠 그래서 네.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또 부모가 누가 주시면 또 맛있게 드시는 건 자신 아, 또 제가 있으시잖아요. 또, 뭐, 누가 안 줘도, 누가 안 주고 제가 해도 또 맛있게 잘 먹는 그러니까. 사타일이라서. 그 전에 살던 수님이 그랬어요. 지가 해놓고 지가 맛있다고 잘더 먹는다. 그리고 아주, 예. 또 잔수녀님이 또 육식파시기 때문에. 아니, 뭐, 잡식이지만서도 이제, 예. 육식이 좀 맛있다 이거죠. 고기를 정말 아주 고기 일가견이 있으세요, 아, 또. 제가 또 고기를, 예. 고기를 잘 꿔야죠. 왜냐면 또 네. 가족분들이 예전에 또그 고깃집 아, 예. 집에서 어머니께서 고깃집을. 또 예, 네네. 하셨었기 때문에 고깃 식당을 잠깐 아, 했는데, 그때 예. 참 맛있게 잘 구워서 잘 먹었죠. 일단 아무튼 배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 그럼요 뭐, 그런 그런 거. 저런 이제 네. 참이 인연이 유튜브 자꾸 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사실 진짜 요즘 시대에 뭐 대세라고는 하는데 확실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걸 통해서 또 연결이 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노래를 했을 뿐인데 그거를 우리도 맞아. 막 세계 그 지구 반대편에서 들을 거라는 오, 예상을 예. 하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우리 교우분들이 뭐또좀잘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도 네. 참 놀라움의 연속이기도 했고 참 하느님께 감사한 순간들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가끔 이제 초반에는 유튜브가 너무 네. 신기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계속 봤어요. 매일 한 번씩 보게 되죠. 이게 계속 관심이 보게 가요, 돼요. 맞아요. 근데 내가 자꾸 보면 내가 자꾸 좋아해서 올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서 좋죠, 왜요? 아 좋은 건가 너무 예. 속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만 봐야 되나 막 이런데 댓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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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말만 또 해주잖아 나쁜 말은 또다 꼭꼭 씹어서 삼키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가 궁금해서 자주 봤어요 그랬는데 요 며칠 요 근래는 또 이제 이제 그렇게 좀 자주는 못 보게 되죠. 익숙해지니까 그죠? 예. 좀 자주 안 봐요 그런데 가끔 이를 봤는데 얼마 전에 본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쓰시고 뒷말씀에 수녀님을 성가 선교로 임명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성과 네. 어떤 선교의 어, 뭐 네, 사도 네. 같은 어, 성과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예, 뜻하지 않은 자격증이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아 이렇게 선교로 생각하시고 봐주시는구나 어, 생각했고요. 네. 또 우리 순인님들도 참 좋은 몫인 것 같다. 네, 네. 요즘 성소가 없잖아요. 성소가 그렇죠. 참 네. 힘들어요. 그런데 네. 사람 성소자가 수년에 온다 신학교에 온다 이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는 거 네. 다시 모아드리는 거 그래서 하느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게 하고 내 마음이 다시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거 네. 이거 굉장한 좋은 몫이다 네. 그래서 감사하지요 뭐 저는 아 정말 그랬어요 예 그렇게 또 어쨌든 그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더 행복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저, 그런 생각인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막 고맙다고 해주고 네. 그걸 통해서 다시 하느님과 아, 네. 만남을 했다고 하시는 그게, 게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게 좀 저도 네. 사실 막 너무 그래서 막 그런 감사를 들으면 좀 민망해요. 그런 그냥 좋아한 걸 했을 뿐인데 그냥 그게요. 네. 처음엔 좀 민망했거든요. 네. 이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순수하게 네. 말 그대로 정말로 감사하게 네. 내가 받아들여도 되나 이렇게 생각 네.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아유 괜찮아요. 그런데 네. 네.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네. 민망함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많이 뻔뻔해지셨어요. 저도 들면 원래 뻔뻔해져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언제서부턴가 네. 아, 참 감사하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또 받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아, 하느님이 저한테 미모는 주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아, 주셨구나. 네. 그러면서 네. 참 여기까지 미모까지 줬으면 어쩔 뻔했나 큰일 거기서. 날 뻔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세요? 그래 감사하죠. 또, 네, 많은 분들이 또 잔수녀님의 미모에 대해서 네. 너무 귀여우시다. 자꾸 예뻐진다고 이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네. 요새 살 빼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저도 왜냐면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뭐 댓글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늘 드는 생각이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고 이런 뭐 저희가 같이 노래 불러가지고 또 뭐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 저는 예전에는 그냥 뭔가를 찍어서 올리면 이제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걸 올리고 나서 그 정말 많은 우리의 교우분들 혹은 많은 이웃들에게 그게 어떻게 쓰여질지는 이젠 저희 손을 떠나서 사실 하느님께 맡겨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를 만약 저희가 그냥 만약에 이게 막 매너리즘에 빠져 나중에 그냥 막 노래를 막 그냥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이거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저희도 뭔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쇄신될 수 있는 거고 이로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정신도 차릴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죄송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번 그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를 완성해 주시는 네. 그리고 계속 그냥 이렇게 더 나아가게 해 주시는 네. 그런 몫을 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힘을 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네, 자꾸 네. 더 불어넣어 주시고 자신감 없던 것도 자신감을 자꾸 만들어 세워 주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또 그 생각나네. 네. 그 댓글 중에요. 네. 되게 재밌었던 댓글이라서 네.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노래가 참 좋다. 네. 소리가 너무 좋고 네. 너무 잘 어울린다. 네. 그런데 가면 쓰고 하면 더 좋겠다. 복면가.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내 때문인가 봐. 그러면서 준호 씨는 진짜 잘생겼는데 내 때문이야. 그러면서 어떡하냐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뻔뻔해지더라니까요. 사실 그렇죠. 이게 악플도 네, 몇 번 받다 보면 악플은 뭐 아니시겠지만 악플은, 악플은 아니었어요. 그런 약간 뭔가 이제 재밌었어요. 특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무언가가 네. 몇 번 보다 보면 되게 무뎌져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어. 가면 쓰고 하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면을 그럼 밥 써봐야 되나? 나는 곰돌이 그러면서 네. 그랬는데 그것도 재밌었고요. 네. 감동적인 것들이 많았는데요. 댓글 중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제 준호 씨는 워낙 그 전부터 네. 다들 알고 있고 워낙 다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수녀가 나타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수녀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뭐 호응도가 높아져서 더 관심이 가는 건 있죠. 아무래도. 맞아. 근데 맞아요. 그 관심이 사실 처음 갔는데 네. 노래가 별로면 끄셨겠지만 수녀님이 그건가? 워낙 잘 불러주셔서 또 참. 어머, 이렇게 된 거죠. 빡친데? 그런데 예. 이제 그러면서 예.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가분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영성적인 것을 자꾸 느끼게 된다. 자꾸 그런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과분한 말씀도 하신 분도 계시고 예. 또 기분 좋은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사람들 다 좋아해요. 예. 사람들 다 좋아해. 특히 남자들 좋아해. 애들 좋아해. 예. 그런데 예. 그 아기들이 울고 있는데 예. 그 같이 불렀던 난 내가 예. 좋다 이런 경우에 노래를 들려주면 애가 안 울고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애기도 자장가처럼. 네, 자장가. 예. 그래서 애기도 그렇고 여섯 일곱 살 애들 막 투정 부리다가도 노래 들려주면 애들이 예. 뭐 괜찮아졌다고 되게 좋아한다. 애들이 같이 듣는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예. 아이들하고 관련된 얘기는 저는. 순수 100% 듣거든요. 감사하죠. 아주. 너무 네. 기뻤어요. 그게 참 기뻤어요. 아이들하고 관련된 건 너무 기뻤어요. 근데 사실은 난 내가 좋다를 제가 2018년도에 배워가지고 네. 성당에서 계속 혼자서 부르다가 이제 폰에 녹음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뭐 소리가 팍팍팍팍 이런 소리도 나고 하여튼 막 어설프긴 하지만 하여튼 네. 박자도 막 틀리고 막 근데 내 쪼대로 막 불렀어요. 근데 그걸 본당 신자한테 들려줬어요. 네. 그런데 그 신자가 유치원 선생님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네. 이제 잠시 좀 쉬는 시간에 명상 시간에 네. 이 명상 시간이 있대요. 네. 너무 애들이 좀 자분하게 좀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해서 명상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불렀던 무반주 노래를 들려줬대요. 네. 그런데 그게 학교 병설 유치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노래 들으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지나갔던 교감쌤이 듣고 네. 학교 전교생한테 다 들려줬대요. 오~ 그래가지고 네. 그때도 엄마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그래도 뭐 하여튼 좀 그랬었어. 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네.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저도 이제 부끄러움을 조금 넘어서서 네. 더 기쁘게 불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느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충분히 언제까지라도 행복한 할 수 있지 일이죠. 않을까. 예. 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네. 해도 저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네, 네. 참 많이 받게 됐어요. 아, 좋네요. 그 지금까지 총 8개 곡을 했고 이제 네. 9번째 곡이 그 나오기 네.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총 9가지의 곡을 네. 녹음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녹화일 기준으로요. 네. 지금까지 수녀님의 최애곡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최애는요. 네. 박자는 틀린데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좋다. 네. 아, 그거 예. 그 성가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좀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빈 성당에서 텅 빈 성당에서 계속 반복해서 몇 날 며칠을 몇 시간씩 계속 부르면서 제가 치유를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또 녹음된 상태로 나오면서 더 예쁜 목소리로 바뀌어서 네. 나오면서 네. 제가 그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녹음할 때 그때 너무 박자가 틀려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차라 네. 온통에 제일 쫄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준호 씨가 저 보고 물에 빠진 새양지 같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쫄아 계세요? 이렇게. 그때 정말 박자 때문에 쫄아가지고 네. 막 내가 속으로 내가 이제 노래 하나 봐라 이제 나 이걸로 끝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러고 있냐 해서 내가
저거까지 또 눈치챘어 막 이러면서 별거 다 눈치채 막 이러면서 귀신이야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했었던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곡이 딱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목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쫄았을 때 그런 목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쫄아서 부르면 좀 소리가 그렇게 나나 할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제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 자체가 단순하지만 굉장히 편안한 노래라서 그 노래 굉장히 맞아요. 좋았고요. 뭐 고백이요. 그다음에 고백. 고백. 예, 우리의 고백은 첫, 네, 정말 첫 곡. 데뷔 곡이죠, 네, 우리의. 첫 곡. 겁 없이 불렀던 첫 곡인데 처음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배웠던 노래인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맞아요. 같아요. 다른 노래들도 다 좋은 노래지만 이제 첫 곡이라서 또 그렇고 새로운 곡이었는데 마음이 참 많이 가는 곡이었던 것 저희도 그첫곡그 고백이 작년 그 성무성월에 같아요. 네. 그 공개가 처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진짜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그냥 그래도 조금씩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겠다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해서 첫날부터 반응이 좀 폭발적이었어서 막 갑자기 조회수가 쭉쭉쭉 아, 늘어나고 그래요? 막 1만 회도 갑자기 훌쩍 넘고 막 갑자기 뭐 10만 회까지 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수녀님이랑 그때 첫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게, 준호 씨, 근데 내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볼줄 모르고 했던 일인데 그래, 너무 좀 봐가지고 나 무섭더라. 좀 무섭고 부담스럽다.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냐. 막 그런 얘기를 네, 하셨던 게 기억나요. 맞아. 그랬어요, 그때. 좀 겁이 났었어요. 유튜브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겁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네. 막이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 하고. 청혼수녀가 갑자기 그런 걸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랬죠. 그 아이고, 지금은 많이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영상도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네. 아무튼 이제는 어떻게 정확한 그 조회수에 대한 그 욕망을 서슴 없이 표현을.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좋죠. 네. 아, 기분 좋더라. 좋죠. 기분 좋죠. 아, 그래.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그 우리의 어떤 유튜브 여정에 그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 이미 공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공개를 앞둘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우리가 작업한 곡이 있습니다. 아, 바로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곡이고, 네. 이게 잔수녀님과 저희가 지금까지 8개 곡을 하면서 다 이제 17이다의 곡이 아닌 곡을 네, 일부러 맞아요. 좀 커버를 하는 네, 식으로 맞아요. 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보면 17이다의 신곡이, 이게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전 여쭙습니다. 이 노래가 참 좋거든요. 이 노래가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거예요. 맞아요. 작년 초쯤 들었나? 제가 그때 처음 네. 들려드렸죠. 그 밤중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들려줬는데 제가 그 노래를 이제 밤에 조용한 밤에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가 참 좋다. 근데 느낌이 참 좋으면서도 왠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슬프게 마음이 아프게 들린다. 뭐가 근데 참 좋은 곡이지만 따뜻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아픈 슬픈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지. 내가 쪽집게 조금 비슷해지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노래는 참 좋은 노래예요. 따뜻하고 힘을 더해주는 노래고 우리 모두가 기도를 더해주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게참 그때 처음 들었을 때도 참 좋았고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 나중에 이제 부를 그 17에서 발표할 수 있는 노래지요? 그럼 노래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그런 노래를 제가 또17 노래를 신곡을 커버를 해서 감사하죠. 아우, 저희가 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노래 연습을 제가 다른 노래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노래들도 많이 막 죽기 살자 죽자 살자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
받고 시간도 좀 짧았지만 해도 노래가 계속 부르게 됐어요. 계속 부르고 틈만 나면 부르고 성당에서도 부르고 방에서도 부르고 거실에서도 부르고 사람만 없으면 무조건 노래를 계속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 막 부르고 연습하는 그걸 이제 우리 꽃꽂이 자매님, 우리 지금 본당에 꽃꽂이 하는 자매님 두 분이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노래인데 마음이 아프게 들리지만 따뜻한 노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매님들이 감동을 했어요. 좋은 노래라고. 그래서 제가 미리 홍보 좀막 했어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17이다 이제 신곡으로 또 나왔는데 잔마리 수녀님과의 또 듀엣 버전으로도 함께 또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그 곡도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그 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위로와 그또 누군가에 대한 위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녀님과의 그 유튜브 여정은 이제 대구로 소임 이동이 되셔가지고 좀 거리가 멀어져서 좀 힘든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열심히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만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잔마리 수녀님과의 신앙 신앙 토크? 토크일까요? 아니면 수다? 수다? 예. 수다가 토크잖아요. 수녀님, 일단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 그리고 수도자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거론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렇게 그런 얘기는 좀딴 수도자들한테 묻지, 나한테 물어가지고. 네. 수녀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첫 번째,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수도자들 하면 왠지 기도의 아이콘이시잖아요. 세상은 수도자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아, 그만큼 수도자분들의 기도가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수도자분들이 어떻게 기도법을 배우고, 어떻게 기도를 훈련하고,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대답하기 전에 분명히 저한테 시작하자고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수다라고 그랬는데 자꾸 수다. 인터뷰하는 것 같은 추태부 다시 이탄이죠. 아니요. 아니? 인터뷰들을 추태부 이탄 수다처럼 하면 같은. 되죠. 그렇지. 수녀님은 기도 어떻게 근데 하세요? 잘해야죠. 잘 어떻게 해야 아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처음에 이제 약간 얘기를 들었을 때 문제가 이게 그냥 수다를 떨 문제가 아닌데 주제가 아니, 좀꼭 정답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수다 떠셔도 돼요.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모두의 기도 모두가 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수도자들이 특별히 기도를 더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수도자들은 신자분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또 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기도가 보통은 기도는 수도자들의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글쎄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는 누구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수도자들은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해드리고 하느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좀더 익숙하다, 또 가깝다, 그런 시간이 또 많이 주어진다, 이런 차이지. 수녀라고 해서, 수도자라고 해서 기도를 잘하고 평신도들은 좀 못하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 근데 그럼 수녀님은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제 수도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 수도회는 1시간 묵상 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기도, 성무일도죠. 성무일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있고요. 성찰 있고, 성찰은 밤에, 밤 성찰도 있지만, 낮 성찰도 있고, 하루에 두번 성찰하는 거 있고, 그래서 개인 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도지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성무일도 할때 아침에 저희들 아침에 성무일도를 하는데 성무일도 할때 청문기도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도들을 수임들이 함께 하죠. 네. 공동 기도에 정해져 있는 성물도에 나오는 기도 외에 자유 기도로 네. 수임들이 원하는 기도들을 해요. 축일 맞으면 축일 맞은 수임들을 위해서 또 사제들을 위해서 뭐 여러 주제는 다르죠. 지향은 다 다르지만 기도를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떨 때 이제 기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자꾸 이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고 예쁘게 기도해야지 어머 기도 잘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게 미사여구를 많이 예쁜 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도일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도 말이 꼬이면 안 되니까 네. 막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네. 만들어지는 기도가 되고 필요 없는 말들이 덧붙여지는 말들, 쓸데없는 정말 한마디만 딱 해도 될 것을 자꾸 덧붙이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의 마음속으로 지향을 갖고 밖으로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저는 넘어갈 때도 있어요. 아침 성물도 때. 네. 그런데 수녀원 와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걸 배웠죠. 네. 수녀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또 제가 입회하기 전에 이제 제 친한 수녀님이 이제 저에게 수녀원 오라고 계속 그랬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저 안 간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몇 년을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저 수녀원 갈 거예요, 스님 하고 이제 얘기를 네. 했더니 수녀님이 대뜸 오지 마. 오지 마. 네 모험 온다고 네가 와. 너는 밥도 많이 먹지. 기도도 못 하지. 그냥 오지 마. 이러면서 네. 수녀님이 시끄럽지. 네. 그러니까 조건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임들의 조건이 네. 다 벗어난 거예요. 네. 밥 많이 먹지, 목소리 크지, 네. 기도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오지 마 이러면서 근데 오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속으로 저 수임이 나를 수녀원 오라고 꼬시던 방법을 이제 바꿔서 사람을 희한하게 사람을 잡네 이러면서 그런 방법으로 역으로 네.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그전에는 그래 와라 와라 이런 기도도 하고 막 네. 이랬는데 제가 계속 대답을 해냈더니 나중에 오지마 밥만 먹고 시끄럽고 기도 안 하니까 오지마 기도도 네. 못하잖아 막 네. 이러면서 그거에 오기가 딱 생기면서 네. 저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고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수녀회가 영신수련 이냐시오 성인이 가르쳐 주신 영신수련 연피정도 영신수련으로 하고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 기도 방법들은 많죠. 각자에게 맞는 기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와서 그 기도 배울 때 네.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 네. 영신수련 그 피정 기도는 이렇게 한다 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텍스트 성경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 안에 설정을 하고 예수님이나 등장인물들을 잘 살펴보고 설정을 하고 내가 그 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어느 위치쯤 들어가서 그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뭐 기도하는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가서 아 재밌다 다른 자매님들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재밌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드라마 쓰거나 공상 상상하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네. 굉장히 쉽네 기도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기도를 하고 처음에 이제 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기 때문에 네. 수녀님한테 가서 이제 면담을 해요.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면담을 하는데 수녀님이 두둔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재밌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수녀님이 이제 기도를 드라마 쓰듯이 네. 시나리오 쓰듯이 만들어 오지 말고 네. 기도를 하고 오라고. 아니 분명히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사람들 반응도 보고 나도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묻기도 하고 이래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왜 또 이게 틀리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그러면서 네.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나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매들도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어느 날 다 모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 그랬더니 드라마를 한 편 만들어 오거나 영화 한 편 찍어 오지 마라 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렵구나 네.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구나 네.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연피정을 또 1년에 열흘씩 하잖아요. 네. 수제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제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기억에 남는 제가 그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오. 제가 이게 이제 경상도 사람이고 뭔가 이제 감정을 이걸 막 네 참 잘하네 뭐 네. 너무 예쁘다 되게 사랑스럽다 사랑한대 뭐 네.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네. 좋으면 그리고 우리 동기들은 다 알아요. 동기소녀들은 제가 좋으면 괜찮네 이러고 네. 그리고 별로면 저쪽으로 가 저쪽 쳐봐 이러고 뭐 그리고 됐어 괜찮네 뭐 이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무뚝뚝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기도 안에서도 네.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어느 예수님 부활한 이후의 장면을 기도를 하다가 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었는데 사도들이 성경 텍스트 안에 보면 사도들이 다 놀라고 있었잖아요. 네. 다 놀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본 걸로는 이 사도들이 놀라면서 긴가민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그래서 각 사람마다의 특성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물고기도 한 주고 내 배고프게 빵 좀 달라고 그랬고 이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잡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저도 놀랐어요. 네. 기도 끝나고 나서도 놀랐는데 제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확 안았거든요. 오, 예.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아닌 어린 아이인 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안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예수님을 꼭 끌어안으면서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고 와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밝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뚫고 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끌어안을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예. 그래서 기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내 감정을 확신을 하고 내가 고백했는 거 저는 제가 고백한 게 저도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쁨이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도 몰랐는데 긴가민가 내 스스로도 내가 진짜 예수님 좋아하나? 예수님 따르고 있나? 맨날 이랬던 것을 그 기도 한 번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데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걸 그때 확신을 했어요. 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 막 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애가 된 저 어린 때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수녀님이 스님도 그 연필정 지도는 신부님이 할 때도 있고 스님들이 할 때 있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신부님이 연필장 지도를 했어요. 네. 했고 그 이야기를 제가 동반 많이 받았던 스님한테 피정 네. 끝난 이후에 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스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고 신부님도 굉장히 기쁘게 정말 좋은 고백을 했다. 네. 예수님하고 더 친근한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된 거 축하한다. 네. 제가 그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예. 근데 기도도 못하는 제가 기도를 배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렸구나. 네. 기도는 이 사람이 잘한다. 이 사람이 잘한다. 저 지위 높은 고위 성직자가 잘한다. 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각자 관계이기 때문에 네. 누구 못한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다가가고 고백하고 그분의 눈을 맞출 수 있는가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더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무뚝뚝한 사람인데 또 애드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편이시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눌러놨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면 그럴 수 안 돼. 있겠네요. 이러면 네. 안 돼. 어릴 때 자라면서도 네. 그러면 안 돼. 네. 뭐 조용해야지. 네.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해. 뭐 이런 거. 여자애가 뭐 목소리가 이렇게 커.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녀가 뭐 이렇게 시끄러워. 수녀가 뭘 그렇게 해. 수녀는 좀 조신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 신자분들이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막 해. 수임은 다른 수임들하고 다 달라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만나는 거 그게 가장 기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만나는 것.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각자 그 기도의 어떤 하느님과의 그 만남의 정도, 기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또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 게, 예컨대 처음 아예 나는 기도 자체가 습관화가 안 돼 있고 생활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제 생각엔 아예 그냥 시간경부터 해서 네, 네. 그냥 매주 미사 참례하기 네. 그리고 뭐 매일 3종 기도를 하든 아니면 식사 전후라도 기도를 꼭 하기, 가톨릭 교회에서 네. 가르쳐주는 네. 기도들 하기. 처음에 전 기초는 그거를 그냥 빼먹지 않고 매일 하는 거에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거기 그걸 하다가 이러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식사 전후 기도도 그냥 뭐 맨날 하니까 대충 하고 막 뭐 3종 기도도 그냥 뭐 대충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것 같다? 그럴 때 아 조금 더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싶다라고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내가 아 그럼 기도에 대한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더 또 뭔가 새로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늘 하루도 빼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꾸준히 네, 네. 그거 정말 훌륭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저도 기도의 한 가지 그 이제 수도자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많은 특히 청년들이 네. 포기를 해요. 아 수도자고 사제니까 아. 시간경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한다 라고 생각을 아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헷갈려요. 알람을 맞춰놓으면 돼요. 맞아요. 12시, 뭐 6시, 그리고 9시에 요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네. 주목이 있고 그때마다 그냥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내가 그때 시간이 되면 바로 하고 그때 뭔가 중요한 걸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끝나고 기억해놨다가 하면 되잖아요. 막 꼭 막 그 시간에만 막 하는 거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너무 또 오히려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네. 기도를 내가 하려고 시간을 정해놨는데 네. 급작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못하게 되더라. 네. 그래서 죄책감만 자꾸 생긴다. 네. 한다고 내 스스로도 약속하고 해놓고 못하니까 나는 안 되네. 네. 이렇게 포기하고 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는 것에 잘 못한다는 지켜서 하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네.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기도를 네. 못해 그리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는 게 네. 제일 좋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가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요. 네. 그럴 때는 다시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응? 다른 시간을 찾아서 하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너무 매여서 나는 어차피 정해놓은 거 난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야 하지 말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그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정도로 하면 되는데 정말 저는 죽을 죄를 적고 난 당신과 돼요.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못 맺어요 라고 하면 그게 사실 제일 안 좋은 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 본질적으로 맞아.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오늘 해놔야 될 거를 못해서 좌절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처음 그 세례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부터 그냥 나는 이것만 하자라고 했던 게 식사 전후 기도였어요. 네. 그건 근데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난 그냥 이걸 안 하면 되게 허전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뭐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영 하나를 얹어볼까? 그냥 뭔가 단계별로 가야지 이것도 막 한 번에 쫙 해가지고 내가 맞아요. 갑자기 이러면 0점에서 100점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한 30점 정도까지 맞아야겠다. 그러고 잘 했으면 나 자신은 칭찬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 그러니까 점점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한 발짝 나아가는 그걸 아름답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요즘에 또 네. 제가 몇 년, 한 2년 전부터인가? 네. 부탁을 받아서 네. 기도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리 기도하듯이 하는데 네네. 기도를 좀 해줄 수 있겠냐 하고 네. 부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네. 기도 양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고리 기도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팀이 있어. 1기, 2기 팀이 있는데 팀마다 12명이 한 팀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65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160몇 기인가? 정확하게 뭐다 160몇 기까지 나간 것 같아요. 오, 그런데 네. 그러면 각 기별로 팀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65기의 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좋은 글이라 기도도 올리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기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1번인 사람을 위해서 네. 9일 동안 기도해요. 오, 9일이 지나면 네. 2번을 위해서 모두가 2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9일이 지나면 모두가 12명 모두가 3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 기도를 해요. 예. 그런데 제가 팀장이잖아요. 네. 그럼 팀장 방이 또 있어요. 네. 팀장 방이 있으면 그 백 몇 개가 있는 모든 팀장의 팀장이 다 들어있는 방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우환이 생긴다. 네. 누가 다쳤다. 네. 기도가 필요하다. 누가 아프다. 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울증이 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다. 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 그러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그 기수에서 그 백 몇 개가 되는 기수에 쫙 퍼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기수 사람들에게 이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오, 이런 분을 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또 청해요. 그러면 네. 또 기도를 해요. 네. 그래 기도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톡방에서 다 이루어져요. 네, 내가 네. 기도를 매일 했다고 올려요. 네. 그런데 신기한 건 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갖고 톡방에 이렇게 올리는 기도를 물론 하겠지만 네. 이게 제대로 되겠나 네. 이래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자매님들이 네. 이 기도를 지금까지 2년 넘게 하면서 네.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죠. 은총이 예. 너무 많고 예. 모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아. 그다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예. 저도 좀 놀랐어요. 네. 정말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분인데 네. 그 많은 무리들이 기도를 순식간에 집중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경우가 지금 있고 네. 환자들 그런 치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기도가 이게 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네.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내 눈앞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걸 계속 다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서 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집중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네.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때가 됐으니 들어주시겠죠. 정성을 그치? 생각해서 들것에 네. 나병환 아니 환자가 올 때도 내 발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침상을 도움으로, 들고 예.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들고 온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자매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기쁘게 기도를 하고 있고 네. 또 작은 일이라도 다 기도를 청하고 네. 그런 기도 모임이 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계속 보게 되고요. 근데 제가 늘상 기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되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유기성기였어요. 유기성기 2005년 2006년 요 두 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이제 교육받으러 네. 서울을 다니고 있을 텐데 이제 유치원 근무하면서 곧바로 빨리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지도 못하다시피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상주에 있었어요. 그때 네. 상주에 유치원에 있었는데 상주에서 빨리 타고 그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매일매일 일주일 한 번씩 다니고 있을 텐데 제가 그맘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좋아하는 하는데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좀 겁이 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잡혀있고 잘 잡혔어요. 네. 그런데 겁이 났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막 저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면 네. 제가 이 수녀로서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뒤에 뭔가가 있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날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빡빡이 버스 타려고 막 가는데 네. 어떤 아가씨였어요. 근데 자매님인데 신자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하고 탁 마주쳤는데 저 손을 탁 잡고 네. 수녀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오, 예.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사람한테 계속 미안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제가 아, 예 하고 곧바로 선뜻 했어야 되는데 네. 어, 이 사람 뭐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네.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내가 수녀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도 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왔을 때 저를 막 잡고 할 때 두려움이 네. 떠가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수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요. 급한 소식을 급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지금 가야 되는데 네.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이러면서 제 손을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갖고 있을 때라가지고 네.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으로 멈칫했어요. 제 네. 안에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멈칫했는데 제 이런 반응을 상대방이 못 느끼겠어요. 느끼죠. 상대방도 그대로 느낀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서서.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멈칫하는 걸 제 눈빛을 이 사람도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그러고 나서 했어요.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내가 기도한 거.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막 하느님 아버지하고 막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막 그렇게 막 무슨 이렇게 막 간증하듯이 막 하느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때 잘 못해가지고 지금 하라면 내가 진짜 뽀뽀 이렇게 일부러라도 막 하면 네. 하느님 아버지 막 하면서 지금 네. 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할 것 네. 같은데 그때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끄럽기도 네. 하고 이걸로 그러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생각이 더 커가지고 네. 그냥 손을 잡고는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어요. 말로 네. 입 밖으로 안 꺼내고. 네. 근데 그분은 입 밖으로 꺼내기를 바랬던 거야. 네. 근데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도 내가 주춤주춤하는 걸 느꼈을 거고 네. 그분이 나를 보면서 뭔가 실망하는 듯한 눈빛 제가 느끼기에 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불안한 감을 가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했으면 네.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걸 읽어서 그런지 이분이 내 기도 마음에 안 드나 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는 돌아서서 내내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상황 그 버스 터미널에서 계속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사람과 더 가까이 하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사람을 이렇게 못 믿고 멀리 했지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이 너무 오래가고 기도에 대한 부끄러움이 딱 떠오르면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내 그 사람한테 미안함이 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짧든 길든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좀 사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 네.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지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을 많이 겪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 일상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 안에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하는 거 네.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안에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 안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더 친해지는 거예요. 네. 내 마음 안에서는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더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그때 그 해주지 못했던 충분히 기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지 못했던 게 늘상 따라와요. 늘상 죄송하고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수녀로서 그게 늘 반성이 돼요.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또 기도 요청이 오면
뭐 누구라도 좀 놀라긴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니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을 그런가? 가지진 않으셨으면. 아, 다른 스님처럼 막 멋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족함이죠. 제 부족함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죠. 아무튼 그러면 네.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녀님과 좀 나눠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며칠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네. 선생님들하고 주일학교 교사 천정성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수녀님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애타고 속상하고 이랬고 왜 내 애는 이렇게 생겼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할까? 막 이렇게 불만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건 맞는 거다. 내가 그렇죠. 기도를 해서 이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이 인간이 이런 인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바뀌 저도 그렇게 바래줘요. 저 인간은 좀 제발 이런 인간으로 좀 되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런데 이거는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네. 하느님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면은 저도 안 바뀌어요. 네. 저도 그죠? 안 바뀌는 네. 걸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점점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바라보는 내가 바뀌더라.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내게 아니구나. 네. 그걸 자꾸 깨닫게 되고 하나씩 자유롭게 편하게 놓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새끼지만 내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유로움으로 놔주고 나도 거기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평화로워지는 거, 내가 더 든든해지는 거, 네. 단단해지는 거 그건 느낀다. 그게 하느님의 은총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 진짜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참 잘 들었고 박수 쳐줬어요. 아, 그죠. 그 기도의 은총이 그야말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는 그야말로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경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은 축제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실 웬만한 일들에 뭔가 이렇게 얽매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막 자꾸 짜증나게 해서 막 열받네, 막 어우 막 왜 저래 막 이러다가도 기도 안에서는 맞아요. 내가 열받을 일이야? 내가 왜 그랬지? 보면, 그냥 그건 내 아집이고 욕심일 뿐이었지. 내 거 채우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느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진짜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면 아 그게 풀려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세상 만사가 우리 그냥 우리 인간의 좁은 눈으로 봤을 때 아, 정말 이해 안 되고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막 그런 것들이 기도 안에서 풀리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죠. 정말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아예 펼쳐지게 하는 그리고 세상을 삶을 축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총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리고 네. 우리 엄마들은 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아무래도 있죠. 많죠. 네.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어머니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엄마가 내 자녀가 결혼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하느님, 우리 사위는 키가 네. 185가 되고 네, 뭐 학교는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고 네. 사는 형편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면 그냥 그나마 살 것 같고 네. 뭐 인물은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거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조건을. 수능 때도 그렇잖아요. 네. 사위 고르는 조건을 하느님이란 이름을 대면서 그걸 기도라고 이제 기도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내 자녀가 정말 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으면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겠냐 싶은데 네. 그거는 엄마 바람이에요. 엄마가 사위 고르는 조건이죠. 기준이지. 아유,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 막내 동생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는 그런 조건은 달지 않지만 선도 안 보고 네. 결혼할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딸 결혼하게 해달라고 2년을 기도를 하는 네, 엄마가 네. 기도를 하더니 기도를 안 들어준다 하느님이 네,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엄마 기도를 한다고 야가 결혼할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자기도 뭔가 노력을 하고 만남을 네. 가지고 그렇지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래야지 하느님도 같이 힘이 보태지는 거지.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는 혼자 계속 우리 딸이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하느님한테 계속 기도한다 이건 네. 뭐가 잘못된 거다 네. 그래서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어지는 거.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느님 안에 내가 자꾸 덮어쓰고 있는 거, 내 네. 조건 달고 있는 거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자꾸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정말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펼쳐주시는 네. 또 하느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또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잔마리 수녀님과 네. 나눠봤습니다. 네. 기도도 잘 못하는데 기도 얘기를 하니까 참 아, 민구스럽네요. 아유, 민구스럽다는 게 송구스럽다는 얘기. 아, 네네. 아, 부끄럽다 이 말이죠. 부끄럽고 참 몸둘 바람. 민망하다. 어,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민망. 아무튼 모든 분들에게 좋은 몫이 네. 되었길 바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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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잔마리 수녀님과의 그 신앙 토크 수다. 예. 네. 이거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건데 수녀님이 혼자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아니, 이제 내가 짧게 할게요. 아니 왜냐면 좋아요 저는. 안 좋아요. 수녀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니, 자유롭게 하라고. 근데 자유롭게 본인이 하시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안 했다고 하니 본인이 말을 다 해놓으시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 예 알겠어요. 예. 거의 틈을 안 주시던데. 자 그. 5시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5시간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해요. 것 같은데. 네. 짧게 해요. 두 번째 그 주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아, 죽음요? 우리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수도자분들도 죽음이 두려울까? 수도자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수녀님? 일단 수녀님은 어떠세요? 두렵죠. 안 두렵다고 하면 거짓말 아닌가? 일단 이렇게 네.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답 나왔어요. 네, 난 두렵다. 두렵다? 네.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아시겠죠? 뭔가 수도자들은 막 뭔가 그 서원하면서 이미 나는 막 뭐 죽었는데 막 예, 이런 예. 어떤 생각들을 예. 하잖아요. 예. 네. 제가 네.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걸 되게 좀 겁이 나거든요. 네. 수년 오기 전에도 그랬고 수년 와서도 그렇고 사고가 몇 번 나가지고 아, 예. 그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네.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무섭다 차 타고 또 어디 가야 되네 그것도 어떡하지 막 이러면 네. 어떤 신문이 그랬어요. 왜 죽을까 봐 겁나나? 그러면서 뭐 수녀가 뭘 죽는다고 겁내는 거예요. 예. 뭐 수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던 예, 예.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일단은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제 생각이에요. 네. 저는 죽음이라 그러면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것을 만나게 되는 거고 뭔가 어둠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네. 겁이 조금 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단절이잖아요. 네. 이 단절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헤어진다, 단절된다 이게 참 큰 두려움으로 내가 갖고 있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그러면서 제가 또 교리를 이제 하거나 할 때는 네. 우리가 항상 그렇죠. 하듯이 네. 장례미사회 때도 항상 그래요. 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다시 있다. 다시 네. 그 죽음의 문을 통해서 하늘 아래 갈 수 있다라고 네.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내가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준비가 안 됐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제 아버지가 네. 지원기 때 돌아가시면서 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수년 오기 전에 축제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예. 안성기 씨가 나오는 영화지 싶을 때 축제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죽고 이 장례하는 그 3일 동안에 초상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화예요. 네. 제가 그 영화를 수년 오기 전에 보면서 네. 그 이제 이게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죽는 게 잔치네 하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라서 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그냥 죽는 걸로 막 무조건 슬픈 게 아니구나. 네. 이게 잔치고 떠나가는 사람을 마지막 배웅하는 자리고 네. 그래서 기쁘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왁작지껄 시끄럽고 음식도 먹고 또 막 어른들은 이쪽 저쪽 구석에서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고 밤새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우리나라에는
떠나가는 사람, 같이 살았던 이 삶 안에서 떠나갔던 사람을 보내는, 마지막까지 보내는 좋은 문화가 있구나 하는 걸 그 영화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수녀원 입회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진짜 슬픔이에요. 누군가 이제 만나지 못한다는 건 큰 슬픔이었는데, 네. 그때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두려움은 좀,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하늘나라가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그 추태표 때도 말했지만,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하느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염려해 주시겠구나, 우리 가족을 염려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멀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여기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저한테 알려준 건, 저는 그건 생생한 증언하는 거라고 생각, 증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겁이 조금 없어졌었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진다라는 건 진짜 아픕니다. 네. 그 생각이고요. 또 죽는다 했을 때 두려운 것도 하나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하느님 원하는 대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 못 살고 갑자기 가버릴까 봐. 아, 그게 제일 크죠. 맞아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어쩌면은 하느님이 벌 주시는 걸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제 성향에 보면 무섭게 혼나는 거 뭐 이런, 네. 거 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뭐 안 좋은 일 이런 거 다 피하고 싶거든요. 네. 이 도피 회피 이게 기질이, 네. 참 안 좋을 때 발동이 무지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삶 안에서 잘 살지 못하고 마무리 못하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을 때,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느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까? 네. 그게 두려운 마음도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좀 겁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못 본다는 게 더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하여튼, 네.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두렵긴 하지만 이 두려움을, 네. 떨쳐내야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련 때, 수련기 때, 네. 돌아가신 박석희 이냐시오 주교님이, 네. 강의를 매주 하셨어요. 월요일마다 강의를 해주셨는데, 주교님이 2년, 수련 2년을 계속 그렇게 주교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네.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교님이 좋은 강의를 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주교님이 항상, 그래 잘 모르겠지, 뭔 말인지 아직 모르지, 그래도 자꾸 들으면 명호가 튄다, 자꾸 들어라, 계속 들으면 알게 된다, 맨날, 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랬는데, 네. 항상 주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교님이 10월 9일인가 하여튼 가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하여튼 그맘때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주교님 돌아가시기 한 3주 전부터 죽음에 대한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네. 3주 내일이 죽음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져서 했는데, 네. 주교님이 그전하고는 다르게 계속 창밖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네, 이제 갈 때 자기 자리를 찾아가네, 뭐 이러면서 나무를 보면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계속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제 강의로, 공부로 이제 죽음이라는 걸 들으니까 지식적으로, 아 그런 거구나, 하느님 나라 가는 거구나, 이제 지식으로만 이렇게 내 실존으로 내 살의 피부치로 내 살에 죽음이 딱 붙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교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 강의 때,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죽음에 대한 강의를 계속 했는데 나도 두렵다. 죽음은, 네. 죽음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 간다는 기쁨도 있고 그 믿음이 있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은 있다.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그 두려움까지도 내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다. 네. 그때 내가 근데 만약에 죽을 때가 되어서 안 죽으려고 내가 막 떼를 쓰고 버둥거리고 하느님 나라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와서, 주교님 그때 우리한테 죽음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왜 주교님은 빨리 죽음을 이렇게 안 받아들이세요? 하고 내한테 얘기를 해다고, 네.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다 치면 니들 그 말 듣고, 아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서 하느님께로 가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많이 슬퍼하고 네. 어쩌면 주교님이 강의를 계속 3주 연속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걸 새로 다시 또 정리를 하시고 또 다시 바라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한테나 있지만 저도 아직 젊어가지고 내 죽음은 아직 멀리 있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사람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는 아직 멀리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참 어폐가 있는 삶을 사네요. 그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많이 까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난 안 죽을 것 같고 네. 평소에 살 때 보통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막 욕심내고 막 반목하고 막 서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조금 있다가 죽을 거라면 내일 죽을 거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싶을 때 거의 안 할 행동들을 사실 하고 사는 게 저 돌아보면 아, 나는 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는구나. 그게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아,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지,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지라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그런 주변의 어떤 죽음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의지적으로 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죽음이 바로 내 목전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저도 네. 모르겠어요. 제가 세례를 중3 때 받았는데 네. 중1 때부터 교리를 받다가 또 못 가다가 그렇게 연결해갖고 중3 때 세례를 받았는데 네. 저한테 세례를 주신 수녀님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아주 젊은 수녀님이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네. 저는 그때 학생이라서 수녀님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구에 계셨는데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가보지는 않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그 본당에 계셨던 수녀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수녀님이 다른 소임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이제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수녀님도 죽음을 많이 두려워했구나. 네. 제가 그때 중3 고1 이때 이제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들었으니까 고1 이때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갔다 온 그 수녀님을 만나고 온 모든 자매님들이 기도를 더 하면서 더 애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암인데 본인이 암이라는 거 알고 있고 한데도 나는 안 죽을 거야. 네. 나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이 굉장했대요. 그래서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가셨대요. 네. 그래서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하느님이 나를 살릴 거야. 나는 나를 이렇게 버려 두지 않을 거야. 계속 네.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온 신자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네. 더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수녀님이 안 죽으려고 그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아 진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으로 급속적으로 막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신 걸 들으면서 네. 어린 나이에도 참 안타까웠어요. 아 내가 그때는 죽음이 나하고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그래서 아 수녀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고 너무 보는 사람도 마음 아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간간히 생각을 저도 해요. 이 죽음이 정말 왔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네. 난 안 죽을 네. 걸. 나는 또 살아나서 또 다 다닐 거야. 내가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내 스스로가 자꾸 고집으로 자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함부로 장담은 못하겠다. 네. 그 죽음이란 게 앞에 두고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대신에 그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교리에 배우고 또 말하고 내가 아이들한테 말하듯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하느님 앞에 살아나는 거, 하느님 안에 살 수 있는 거 라는 확신을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은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도 앰뷸런스가 지나간다든가 상여차가 지나가면 네. 수녀님들은 대체로 기도를 해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지만 나보다 앞서서 이 삶을 이 세상 삶을 살아가신 선배라고 생각하면 네. 알고 모르고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고 뭐 할아버지도 어쨌든 한 선배가 이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구나 오셨던 네.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또 살아온 수고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 다 겪고 이제 가시는 그분을 위해서 짧은 기도라도 바치는 게 내가 선배 함께 살았던 이 땅에 살았던 분에 대한 예의다 싶어서 기도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든지 먼저 가시는 분들에게는 예의를 다 하는 것이고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죽음을 정말 버티지 않고 하느님 부를 때 순하게 갈 수 있도록 선종을 위한 기도도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준비들은 필요하구나. 일단 내 신앙이 더 굳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해요. 저도 그 죽음에 대해서 사실 자주 묵상을 하게 되는 거는 아주 유익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적으로 네. 굉장히 사실 영혼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묵상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죽음 묵상이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이 살 줄 알면 여기서의 끝없는 정말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 정말 뭐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모든 그냥 욕망의 그냥 탑을 쌓는 거 외에는 사실 결국에는 그 탑은 정말 허무한 거고 예, 사실 이제 곧 쓰러질 그런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최근에 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누가 이제 막 그 죽은 이후에는 뭐가 펼쳐질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왜 굳이 걱정을 하냐?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알게 될 건데 왜 거기에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그냥 그 믿어놓고 그 상태로 그냥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함의 그 정도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용이 좀 필요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그 이후 영원한 생명 이쪽에 모든 신경이 가서 현재의 삶을 다 내팽개칠 정도가 된다? 이거는 전 정말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네. 막 맨날 나는 막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소홀해 하고 나는 영원한 삶을 살 거니까 뭐 나는 곧 죽을 운명이니까 이런 거는 너무 또 병적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하느님과 함께 이곳에서의 삶을 또 기쁘게 아름답게 꾸며갈 의무가 있고 맞아요. 그럴 권리가 있는 맞아요. 사람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기쁨의 삶을 축제처럼 살다가 오히려 가야 네. 그래야 정말 뭐 그 이후에 우리 뭐 영원한 삶도 더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네. 다만 하느님 안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뿐이지 하느님 안에서 나와서 이 세상 삶을 끝내고 다시 하느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이 삶은 아무것도 이 세상 삶은 현재 삶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굉장히 하느님이 중요한 주신 것 같아요. 이 삶도 네. 충실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네. 다 삶을 끝내고 다시 하느님께 기쁘게 가는 거. 그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지. 네. 내가 난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구나. 어차피 그래 이게 막말로 그거잖아.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그 뭐한다 하겠노. 네, 네, 그러니까요. 어차피 난 얼마 있다가 죽을 텐데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거하고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죽기 네. 전에는 뭔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보내주신 네. 네. 소명이 무엇인지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아니다. 풀코타나도 다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예. 동안에 예. 그 역할을 우리 각자가 다 갖고 있다. 그게 예. 뭐 사람들 눈의 판단에 의해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네. 뭐 어떤 사람 이런 일, 어떤 사람 이런 몫을 하고 이런 몫을 하고 각자 목소리가 다 있어요. 그걸 세상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대로 다 피워내는 거, 네. 다 피워내고 하느님께 가는 거,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피워낼 수 있도록 이 세상 삶을 다 배려해서 미리 다 준비시켜 주셨고 네. 내가 그 안에서 하느님께 기쁘게 살고 여기서 기쁘게 살고 하느님께 가는 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주신 몫을 네.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다. 네. 나에게 이 생명이라는 걸 주신 네. 뭔가 하느님이 뜻하시는 게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루고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나서 몇 번 죽을 뻔 했는데 네. 신부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하느님이 너를 되게 사랑하나 보다. 아직도 살려두는 거 보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는 하느님이 아직도 네한테 바라는 일을 네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할 네. 때까지 다시 시간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똑같은 신부님이 두 개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네.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두 개 다 맞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그들 하실지 모르는데 나는 교통사고를 좀 많이 당했는데 네.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서 기쁘게 사는 걸 보면 하느님이 나에게 아직 너는 올 때가 아니구나. 네. 나에게 바라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느님이 뭔가를 뜻하신 바가 각자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네. 내가 열심히 하고 가야 되겠죠. 네. 그때 만약에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됐더라도 그게 또 하느님의 사랑법일 거고 만약에 그때 정말 이렇게 살려주셨더라도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더 소명을 다하다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그 하느님의 사랑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 참 하느님께서 늘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명확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 하느님께 주시는 선이다. 제가 그걸 그냥 그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이 올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거 네. 너무나 큰 은총인 것 같아요. 너무나 큰 복이고 은총이고 네. 그거는 받은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시는 죽음도 네. 내가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준비를 해야죠. 저는 정말 이제, 선종 네. 선종을 우리 모두가 꿈꾸죠.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복음 안에 그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죽음의 어떤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래 그게 만약에 2000년 전 얘기라서 잘 그 현실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성인들 성인들의 죽음을 보면 저는 아 이거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그 죽음을 묵상하기 좋은 역사를 가진 게 순교 성인이 순교 이미 103위가 네, 계시고 네. 순교 복자가 124위가 계시잖아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참. 네, 그분들의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읽으면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죽음에 대한 공부가 돼요. 아, 이런 정말 사실 속된 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개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 잔혹하게 돌아가신 맞아요. 그분들이고 정말 막 남들이 침뱉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받아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태도? 그 남기신 이야기들? 야 이거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은은하게 그렇게 네. 가시는 믿음을 갖고 가시는 거 보면 그것도 예, 그냥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자기를 그렇죠. 목을 그렇게, 친다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고문해서 죽인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나는 네. 천주 나는 하늘을 보고 가겠다 나는 정말 이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그분들을 보면 아 이게 그래 당장 우리의 몇 대선 위에 그 선조들이 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더 큰 희망이 오는 것 같아요. 나도 저를 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아니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막 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바로 얘기가 된다는 바로 확신이 맞아요. 된다는 것보다도 와 어떻게 저러셨지? 근데 저분들이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왜냐면 그분들 신분도 다 제각각이고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름이 없을 정도로 천한 그 신분이었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래? 근데 나는 현대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정보가 훨씬 더 접근성도 많고 그분들은 진짜 그 하느님에 대한 공부하려면 목숨 걸고 막 일주일마다 저기 미사 가가지고 귀동냥으로 맞아요. 듣고 그러셨어야 되는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환경이 훨씬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그분들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그분들 보면 저는 그래 내가 지금 용기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떨리기도 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주셨냐. 나도 그럼 저분들만큼 더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웃음치료 가면 네. 웃는 거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웃는 거 네. 그냥 정말 웃음이 나서 웃지 않아도 네. 하하하하하
이거 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게 웃는 운동을 통해서 뇌가 아, 나 웃고 있구나. 맞아요. 네. 긍정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훈련을 해야 되는 거. 네. 뇌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딱 그렇게 기억이 돼요. 생각이 나요 지금. 네. 애들이 놀이터에서 아파트에서 애들이 놀아요. 네. 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요. 네. 그러면 한참 놀고 있으면 저녁 때쯤 되면 엄마가 위에서 누구야 밥 먹어라 하고 어릴 때도 그랬어요. 누구야 밥 먹어라 온 동네마다 그랬어요. 시간 힘들면. 그렇죠. 그러면 어 하고 애들이 다 집에 가요. 되돌아가거든요 집에. 순하게. 예. 아무리 재밌는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더라도 네. 때가 돼서 엄마가 부르면 아 하고 가거든요. 네. 나 그게 필요하겠구나. 지금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놀고 아무리 그게 재밌고 잘 놀고 하더라도 엄마가 네. 부르면 애들이 어 하고 당, 정리하고 곧바로 가듯이 하느님이 너무 부를 좋은 때 비유네요. 하느님이 네. 부를 때 어 갈게 하고 내가 기쁘게 갈 수 있는 네. 그래 되려면 얼마나 이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냐. 내 그 마음에 트레이닝이 네, 우리 내 마음을 삶에, 예. 내 마음이 정말 유순하게 부를 때 갈 수 있도록 네. 내가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나 이때까지 준비 안 했는데 준비해야 되겠네. 아, 근데 진짜 그 맞아요. 그 기도 안에서 그런 묵상 정말 죽음에 대한 묵상 하면서 그래서 자주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진짜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드네. 네. 어, 나 애들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아도 네. 엄마 목소리만 듣고도 쫓아가는 것처럼 네. 부르며 가는 거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죽음을 맞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수녀님 그러면 우리 잘 살고 잘 네. 죽으시죠. 잘 죽어야죠. 네. 그래야죠. 아무튼 또 죽음에 대해서 오늘 또 잔마리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지만서도 됐죠. 뭐 예. 우리는 수다니까 그럼요. 죽음에 네. 대한 수다? 예. 아, 이 얘기를 네.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 얘기가 좀 이상한데? 아, 그냥 진짜 내가 부끄러운데? 예. 그냥 즐겁게 또 들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럴 네. 걸러주세요.